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쿄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운동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갈 건데요. 첫 손님을 먼저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일본 유튜버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다이어트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신 유튜버 분이신데요. 호스바치님이십니다. 아, 와타시 호스킹 데스. 호스킹. 마스ローチングの 高井根です. 今 채널 등록자 수가 47만이 います. 피트니스 채널을 しています. 일단은 우리 머슬워칭님이랑 저랑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운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만 일단 문화 자체는 달라요. 저는 한국 그리고 머슬워칭님은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운동 문화가 어떤지 궁금을 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일본인들은 운동을 좋아합니까? 嫌いです.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민나고 아세요 가기たくな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스포츠를 요새는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스포츠에 관해서는 역시 남성ばっかりですね. 91 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 아, 왜냐면 제가 지금 도쿄에서 지나갔는데 일본 여성분들이 굉장히 몸매가 좋으셔가지고 저는 따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도쿄에 쓴데를 人は ちょっと 비식이가 高くて もっと綺麗になりたいという人が多いと思います. 특히 ここ 六本木は 綺麗な人が多いと思います. 지금 바로 나가죠. 나가서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헬스를 하는 이유죠. 헬스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섹스 어필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뭐 건강을 위하겠지만 어쨌든 좀 가시적인 것이 좀 있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네,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일본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남성. 호소마초가 일본의 여성이 좋습니다. 아, 스포츠다. 아무리 근육이 多すぎる 人は 苦手な 人が 多いです. 좀 마른 몸매라도 어느 정도 근육질 있는 그 탄탄한 몸매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좋아해요? 식스팩. 식스팩이 있는 분들을 좋아한다. 오! It's good, it's good. 마랑데스. 스킹데스. 고기. 한국에서는 단백질 파우더라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더 많이 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많이 뭐 더 수입이 들어오고 이제 세일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이 훨씬 더 수입량이 더 많다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운동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왜 단백질 파우더라는 그 제품이 소비량이 더 많을까? 日本の人はまあプロテインを飲むだけで痩せたりとかプロテインを飲むだけで筋肉がつく ついて欲しい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プロテインを飲んで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아, 마케팅. 마케팅. 패션도 유행이 있고요. 뭐 머리 스타일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도 유행을 타는 중인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크로스핏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でも 최근 하얏ってて 특히 この 六本木 界隈では 하얏ってます. 六本木로 오세요. 六本木 다 있어.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돌발 질문. 아, 진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힙니까? 써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어떤 운동 종목이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수영. 정말입니까? 하이, 本当です. 수영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あると思いますけど. 고고だったらどんな? 고고와 나이 かもしれないですね. あるとことないところと.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배우게끔 하는 거. 아, 저는 이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들었을 때. 스고이 학교. 스고이. 가꼬. 가꼬. 가꼬이 가꼬.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12년 전에 막 복싱을 やってた時に その 練習 風景を みんなが 見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 最初 始めました. 복싱 저도 좀 했거든요. 좀 위험하다. 危ないそう. 危ない. 채널을 하면 그 유튜버들은 모든 분석을 다 볼 수 있어요.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요? 여성이 7마리인데 남성이 3마리. 여성분이 7이고 남성분이 3이라고 그래. 와! 호스킹과. 아, 저도 많아요. 95.
95% だそうですが、え、男性ね、男性でしょなんで韓国の女性は彼のチャンネルを見ないんですか。오해하시겠다.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운동 중에 뭐가 있어요? 스쿼트. 일본 女性の人は、あの、足のこの隙間を作りたい。足を細くしたいので、このワイドスクワット. ワイド スクワット? ワイド スクワット. で、この内転筋を鍛えたいと. 아, 여기서 이렇게. 네네. 네, 보이게. 네네. 사이야. 문화적 차이다. 골반을 조금 말아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こういう動きが人気ですね. 우리 머슬워칭님 컨텐츠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는 뭡니까? 가장 조회수가 높거나 스프리츠, 開脚の 스트레칭 그 다리를 벌리는 그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유명하죠. No. 아, 본인은 못하시고. 아, 그러면 그 스프리츠 어느 분이 하세요? 요가의 인스트럭터의 여성이. 아, 우리 채널에도 요가 강사님이 따로 계세요. 소소소. 뭔가 요가とか 필라테스의 인스트럭터가 요く 出てますね. 오스킨. 見ました. I watched it. Yeah. Teacher, teacher. I like her. 추천해 주신 컨텐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Yeah. I watched it. 아, 요가 있다고 하네요. 굿. 바래드세요. I pushed the dislike. 외국인 이런 운동 유튜버 하신 분들 다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오늘 첫 손님으로 제가 모신 거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전 세계 모든 운동 유튜버들과 같이 한번 운동 문화를 교류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고 재밌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때, 소시테 건강도 있더라 스고크 타노시이토모이마스노데 제히 타노신데 츠즈케테호시이토모이마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머슬마칭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제에 많이 감사합니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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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1 Go! 호스킹 welcome! 호스킹! 예! 예! 와이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아, 예! 아, 굿! 今これが日本で流行ってて、この弾むようにスクワットするっていうのと、あと二の腕もみんな脂肪を落としたいので、こういう形で手もつけてやっています。はい、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この内ももの、おにちもの、内ももの筋肉が燃えるように皆さん脂肪を燃やすようにやりましょう。サイズスクワットポンピング。ホスキングは韓国ですごい人気のそのフィットネスの YouTuber です。待て。あ、움직여。ボンビーボンビーボンビーボンビー。おお、しっかりとね、この股関節から曲げ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事です。皆さん股関節から曲げましょう。膝から曲げるんじゃなくて股関節です。はい、私は股関節だと言いながらやりましょう。ロンジロンジポンピーロンジポンピーロンジポンピー。イエーイ。先生君、やばいやばい、あーやば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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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あーあーあー、大丈夫大丈夫、全然大丈夫じゃない。大丈夫、先生先生これ先生もう無理です。先生先生助けて助けて。はい、行くよ。What? Yeah. ブルジカパンピング。あ、大丈夫大丈夫。きついきついきつい。あ、無理無理。あ、This is 無理です。あ、無理よ無理よ。無理無理。サイドキック。サイドきつキック。サイド。うん。サイ。サイ。サイドキック。あにょはせよ。あにょは。カムサムニ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オスキンです。ダンコンプリート。コンプリート。コンプリート。グッド。イエー。グッド。イエー。オッケー、行こうよ。You did it。10分。これ10分ですよ。あ。カシュキン。Nori, Nori, and Korean traditional sauce. Sauce. For this sauce, you can Oh, give your way. 맛있어.
마젤, 마이스. 저는 일단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뭐 유튜브 스튜디오 뭐 있겠지만 마이 프로틴, 마이 프로틴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마이 프로틴 여러 곳이구로만 마이 프로틴 여러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러 곳이구로만 마스. Thank you, 마이 프로틴. 시미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3대 몇 나오시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스쿼트 170kg 도 세트 큽니다. 여성 배우도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매너가 좋았던 분들 계시면 그 중에서 세 분 정도만 언급하실 프레스티지 회사. 아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하이! 하이! 프레스티지 본사가 수구 속에 있는 거. 아 본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네. 에? 에? 야, 또네. 견학 이끄? 견학 가실래요? 에?